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치 의 김실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장기렌트 계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용등급이 나쁘면 계약이 안 되고요. 신용등급이 좋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렌트라는 상품은 고객님의 이제 대출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 간의 정보가 공유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흔하게 생각하면 정수기를 렌탈했다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건데요. 반대로 우리가 장기렌트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를 빌려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장기렌트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각 고객들마다의 신용등급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신용등급과 더불어서 대부업 대출, 그 다음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출까지 모든 신용 상태를 확인을 해서 내가 2,000만원짜리 장기렌트를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관련돼서 심사 조건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장기렌트 계약하시는 분들은 무담보 초기 비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을 굉장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업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이 없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용등급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나이스 신용등급, KCB라고 해서 은행권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토스 어플이나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에서 신용등급을 확인을 할 때 나오는 요 신용등급이 요 KCB 등급, 은행권 신용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나이스 등급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KCB 등급은 보통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KCB가 조금 더 깐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스 등급과 KCB 등급이 적어도 6등급 안으로는 들어오셔야 무담보 승인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드렸던 견적에서 뭐 한 1, 2만 원이나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의 조건으로 아마 계약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요것들은 아주 조금만 진행하셔야 심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업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은 웬만하면 없으신 게 무담보로 계약을 진행하신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내용 다 끝났는데요. 번외로는 신용등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용무거래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이 카드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대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지 않았던 완전 이제 신용을 평가할 수 없는 단계일 경우에는 신용무거래자라고 해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좋다 하더라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장기렌트를 진행할 때에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용등급과 장기렌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 그 유튜브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상담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치의 김실장이었습니다.